요즘 방울 토마토 수확이 한창입니다. 손은 많이 가지만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아서 농가 만족도가 큰 편인데요. 네, 올해도 높은 수익을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영농정부에서 수확 현장 다녀왔습니다. 곱게 뻗은 줄기 사이로 열매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잘 익은 열매를 따내 빠르게 바구니를 채워갑니다. 방울토마토 수확은 1년에 2번 이루어지는데 한 번에 약 3개월씩 오랜 기간 수확이 가능합니다. 지난 8월에 심은 방울토마토는 지난달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출하할 예정입니다. 올해 착과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촘촘한 방제로 흰가루병 피해를 크게 줄여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병해충 관련 그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관리가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는 게 없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낫죠. 키울 때는 좀 힘들고 이렇게 해도 요 키워가면서 익어가는 모습 또 이제 내가 직접 키웠다는 그 자부심. 방울토마토는 5kg 한 박스당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시기별 가격 편차는 크지만 작은 면적에서 많은 양이 수확돼 고소득 작물에 속합니다. 시설 과체류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흰가루병과 총체벌레로 인한 바이러스 피해를 예방한다면 농가 수익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생육 기간 중에 이게 날씨도 흐리고 이게 일조량이 부족해서 생산량이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내년 1월까지 수확이니까 어떤 병해충 방지하고 그리고 뭐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직 제주에는 재배 농가가 그리 많지 않은 시설 방울토마토. 올해 좋은 수익으로 효자 작목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영농정보입니다.